안녕하세요. 모션케어 필라테스 강사 전수교입니다. 오늘은 고관절 운동을 할 건데요. 여성분들 특히 고관절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히신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고관절을 펴내는 그런 동작을 진행할 건데 복부와 고관절을 같이 쓰시면서 예쁜 몸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구는 리포머 박스를 이렇게 길게 준비해서 세팅하실 거고요. 스프링은 노란색 스프링 하나 걸어주실 거고 풋바는 세운 상태에서 준비하실게요. 자, 고관절을 접는 운동이기 때문에 리포머 박스 끝에 부분에 고관절이 딱 닿을 수 있도록 올라가실게요. 올라가실 때는 조심조심 올라가셔서 고관절 접히는 부분에 리포머 박스 끝 맞춰주실 거고 두 다리로는 풋발을 밀어내 준비하실 거예요. 자, 이때 팔꿈치로 리포머 박스 지지하실 거고요. 상태 그대로 쭉 뻗은 상태에서 준비하실 거예요. 자, 이때 발 뒤꿈치가 너무 플렉스 되거나 포인 되지 않도록 두 다리는 바닥에, 땅바닥에 이렇게 지면에 딱 닿은 상태처럼 일직선 만들어 주실게요. 복부 힘 계속 주시고 마시고 두 다리 접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고관절을 펴낼 거예요. 자, 이렇게 저랑 8번 동작해 보도록 할게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후 하나 후 둘 고관절 접어냈다가 발끝은 길게 발 뒤꿈치 길게 하지만 발 뒤꿈치가 뒤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 셋 엉덩이부터 발 뒤꿈치까지 늘어나는 것 같이 느끼시면서 고관절도 같이 쓰실 거예요. 다섯 여섯 몸통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마지막 고관절 펴내면서 여덟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번에는 한쪽 다리씩 하실 건데요. 상체 살짝 들어 올리시고 다리 하나는 여기 캐리지 끝부분에 살짝 지지하실 수 있도록 무릎 접어서 지지해 주실 거고요. 발끝 포인에서 준비 이 상태 그대로 풋바에 있는 다리를 고관절 접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뻗어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6번씩 반대 방향 같이 동작 진행해 볼게요. 숨 마시고 후 복부 힘 같이 주시면서 둘 좋아요. 마시고 셋 넷 고관절부터 발끝까지 다섯 여섯 후. 자 컨트롤하면서 돌아오실 거고요. 이번에는 반대다리 풋바에 발볼 지지해 주실 거고 쭉 뻗어서 준비 자 이때 캐리지 있는 다리 안전하게 캐리지 위에 안전하게 닿아주실 거고요. 발끝 포인에서 준비하실게요. 자 마시고 고관절 접어냈다가 내쉬는 호흡에 고관절 펴낼 거예요. 이때 고관절 그리고 엉덩이부터 발 뒤꿈치까지 늘어나는 느낌 시원하게 뻗어주실 거고 마시고 내쉬면서 후 마시고 돌아왔다가 셋 후 마시고 어깨 빠지지 않도록 어깨 한번 지지해 주실게요. 후 넷 후 다섯 후 마지막 후 복부부터 엉덩이 그리고 발 뒤꿈치까지 쭉 늘어나는 거 느끼셨다가 컨트롤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